그래서 그는 젊다란 말이 보이네요. 그는 젊다. He is young. He is young. 그럼 그는 젊지 않다 하고 싶은 걸까요? not young. 그렇지. 그는 젊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young?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는 얇은 그렇죠. Thin이죠. Thin. 오케이. 그래서 저 얇은 책이 보이네요. 저 얇은 책 그렇죠. That thin book. 오케이. 뭐, that thin book has only has 10 pages. 저 얇은 책은 10페이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보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dirty 하면 되죠. Dirty. dirty. 오케이. 그래서 그의 더러운 셔츠가 보이네요. 그의 더러운 셔츠. He is가 아니고 이건 his란 단어고요. his는 그의 그 남자의란 뜻이에요. 그의 더러운 셔츠. 뭐 전체적으로 he took off 그가 벗었다 이 말. he took off 그가 벗었는데 his dirty shirt 그의 더러운 셔츠를 벗었다. 뭐 세탁하려고 벗었겠죠. 계속해서 tall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십니다가 보이네요. My father is tall. 그렇죠. My father is tall. 만약에 키가 크지 않다 하고 싶으면 My father is not tall 하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old죠. 오케이. 그래서 너몇 살이니가 보이네요.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I am 10. 뭐, I am 12 years old. 나 12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fat. 그렇죠. f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dark죠. Dark. d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s가 보이는데 was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was는 is의 과거형이라고 해요. 과거형.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s가 이다나 아니면 있다란 뜻이 있는데 is가 was로 바뀌면 이었다 또는 있었다 이런 뜻으로 된다는 이런 얘기, 과거형이란 얘기가 is가 과거형은 was인데 뭐 이었었다 아니면 있었었다 이런 얘기할 때 wa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두웠었다라는 말이 보여요. 그 집이 어두웠었다. House with The house was dark. Was라고 읽을 때는 was. 오케이. 그래서 sad. Sa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슬퍼요가 보이네요. 저는 슬퍼요. I am sad. I am sad. 왜 슬프냐면 my sister is sick. 나의 여자 형제가 아파서 I am sad 이러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씬이다? 전부 다 어떤 씬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시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와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어떻다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sad는 지금 비동사랑 합쳐져서 슬픈이란 말이 슬프다 이렇게 쓰였고요. sad를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sad movie. sad movie 한번 볼까요? 무비가 영화니까
sad movie 하면 뭘것 같아요? 슬픈 영화. 그렇죠. 어떤 신은 이렇게 뭔가를 꾸며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어떤 신은 이렇게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더, movie is sad. 이러면 이렇게 그 영화가 어떻다, 슬프다.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하다시처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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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떻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저 그는 힘이 셉니다. He is strong. 묻고 싶으면 is he strong? strong 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 not strong. 이렇게 하면 되고요. strong을 또 다른 사용 방법으로 strong 뭐 아까 strong horse, strong horse 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번에 strong은 어떤 것을 만드는 거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이 strong horse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is strong 해서 하다시처럼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시는 사용법이 두 가지예요. 그다음. heavy 발음은 뭐라고?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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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y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감옥은 너무 무거워 이런 말이 보여요. This armor is too heavy. 너무 무겁다 이런 말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short. 그렇죠. short죠. short. short. 오케이. 그래서 나의 남동생이 키가 작다라는 말이 보여요.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아요. Younger, younger. Brother is short. 그렇죠. My younger brother is short. He is short.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Happy. 무지하게 많이 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heavy의 반대말 Light. light. 오케이.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이라고 하고 싶으면 light as a feather. 이러면 feather가 깃털이거든요. 깃털처럼 가벼운. 뭐 보통 신발 같은 거 선전할 때 신발이 light as a feather.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뻥치죠. 오케이. 그래서 적은 어린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자, 이거는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 이건 little이야, little, Little. 오케이, 그래서 어린 소년이 보이네요. 어린 소년. 리틀 보이. 저 어떤 보이? 리틀 보이. 어린 소년 리틀 보이.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스몰. 그쵸? 스몰. Small. Small. 오케이. 작은 발이 보이네요. 작은 발. Small. small feet. small feet 어떤 발? small feet 작은 발. 내발둘다 작다는 얘기 하는 거야. I have two small fe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lean. 그렇죠. Clean. dirty의 반대말 clean 하고 있죠. 오케이. 깨끗한 방이 보이네요. 깨끗한 방.
그렇죠. clean room. 어떤 room? clean room. 오케이. 다음. new. 좋아. 뉴. 오케이. 새집 보이네요, 새집. 뉴 하우스. 그렇죠. 어떤 집? new house. 오케이. 그다음. big. 그렇죠. 빅. 오케이. 그래서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보이네요. 큰 물고기. 그렇죠. big fish.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strong의 반대말 weak. 위크. 오케이. 그래서 still 여전히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여전히 약하다란 얘기예요. 그녀는 여전히 약합니다. She is still. still 그렇죠. She is still weak. 그녀는 아직도 약해요.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이렇게 합쳐서 약하다. 그래서 어찌 시가 하나 끼어들어서 어찌 약하다. 아직도 약하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어떤 시들 모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느리네. 오케이. 잠깐만. 보자. 미리 막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없애고. 오케이.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배고픈. Hungry. 그렇죠. hungry. 저 어떤 식으로? 난 배가 고파요. I am hungry. 그래서 be 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Delicious. 그렇죠. delicious. Delicious. 특이 까다롭고요. 오케이. 그래서 맛있는 파이가 보이네요. 맛있는 파이. Delicious pie. 그렇죠. 어떤 파이? delicious pie. 어떤 시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The pie is delicious. 이러면 어떻다? 그 파이는 맛있다. 또 이렇게도 쓰인 거고요. 어떻다도 되고 어떤 시는 어떻다?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수줍은 그렇죠, shy. Shy. 오케이, 그래서 수줍어 하는 사람들이네요. 수줍어 하는 사람들. Shy. People. People. shy people 하면 어떤 people? shy한 people. 오케이. 해리 같은 사람들 약간 shy하죠. 아닌가? 선생님한테만 shy해 보이나? 오케이, 깨어있는. 발음은 awake 이릅니다. Awake. awake.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다 이런 말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습니다. everyone. Everyone is awake. awake. 여기에 A가 A 소리 난 거야. 얘가 어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way, awake. awake. Everyone is awake.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깨어 있다. 어떤 시하고 be 동사가 합쳐서 깨어 있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고요. 가득 채워진 full 그렇죠 full Four. full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라는 말이 보여 because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건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Because he is full. 그렇죠 because he is full 오케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Tom can't eat Tom은 못 먹는다 anymore 더 이상은 Tom can't eat anymore Because he's full.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full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 용감한.
brave, 그렇지, brave. brave. 그렇지, brave. brave. 그렇죠, 어떤 용감한 brave. 오케이, 그래서 용감한 소방관이 뭐예요? 용감한 소방관. fireman. brave fireman. 용감한 fireman. 어떤 fireman? brave one fireman. 오케이, 그다음 훌륭한. wonderful. great. wonderful. wonderful. 오케이. wonderful의 뜻은 very good or great. 이게 wonderful하고 똑같은 뜻이래요. wonderful. 훌륭하구나. wonderful. 피곤한. tired. 그렇죠. tired. tired. 오케이. 그래서 I am tired. 요즘 끊겨서 나는 피곤하다가 보이고 어떻다 됐네요. 비동사 am이랑 합쳐서 I a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잘생긴. Handsome. 그렇지. 그러니까 D가 있는데 D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handsome이 아니고 handsome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렇죠. handsome. D가 있죠. 근데 발음은? handsome. handsome.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잘생겼지 않다가 보이네요. 그는 잘생겼지 않아요. He is not handsome. 그렇죠. He is not handsome. He is not handsome. He isn't handsome. 뭐 다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못생긴. ugly. 그렇죠. ugly. L 있으니까 L 발음.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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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그는 못생겼다도 보이네요. He is ugly. 그렇죠. 어떤 시는 비동사랑 합치면 하다시처럼 쓰인다. ugly. 오케이. 그 다음 아픈. sick. 그렇죠. sick. sick. 오케이. 그래서 sick. 그 다음에 비겁한, 좀 어려운데 brave의 반대말 coward. 오케이, 그렇지. c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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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coward 안에 cow 보이죠? 암소. 암소가 좀 비겁한가봐. 오케이, cowa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콤한. sweet. 그렇죠. sweet. sweet. 오케이. 그래서 꿀은 매우 달콤하다가 보이네요. 꿀은 매우 달콤해요. honey is very sweet. 그렇죠. honey is very sweet. 오케이. 그 다음에 새콤한. so 그렇지. 그렇지. sour. sour. 싱거 먹으면 싸우고 싶은가 봐. 말도 안 되네. sour. sour. 새콤달콤 알죠? 그렇죠? 네. sour and sweet 하면 새콤달콤이 되겠네. sour and sweet. 오케이. 그래서 이 레몬은 새콤합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이 레몬은 새콤합니다. lemon. lemon is sour.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그 다음 목마른. thirsty. 그렇지, thirsty. thirsty. 웅진할 때도 봤죠, thirsty. 오케이, 저는 목이 말라요. I am thirsty. I'm thirsty. Are you thirsty? Yes, I am thirsty. Okay, 졸린. Sleepy. 그렇죠, sleepy. Sleep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짭짤한. Salty. 그렇죠,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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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y 할 때 y를 빼고 salt 하면 이건 소금이에요. salt 하면 소금이고요. 이건 소금인데 여기다 Y 붙이니까 소금 맛이 나는 이란 어떤 시로 바뀌었어요. salty.
오케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beautiful 쓰기 힘들어서 beautiful 이라고 외웠어요.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네. Beautiful nature. 아름다운 자연. Beautiful nature. 그렇지. nature가 자연이 어떤 nature? beautiful한 nature. 귀여운. Cute. 그렇죠. cute. 많이 쓰이죠. 오케이. 오, 잘했어요. 와우. 딱 하나 틀렸다. 오호. 오, 훌륭해. 오호. 와우. 박수, 박수, 박수. 헤이도 박수. 오케이. 자, 그래서, 야, 그래도 하나 틀린 거 숙제해야 돼요, 헤디. 이따 보내줄게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 목요일에 봐요. 30, 40대 여성, 또는 30, 40대 여성.